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작업은 바로 이 칼이고요. 다마스커스로 만들어진 슛 나이프 브랜드의 칼입니다. 칼을 자세히 보면 지금 날 끝쪽 두께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께를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테이프로 핸들 쪽부터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이 테이프로 날 쪽을 감싸주고 핸들을 먼저 정리해 줄게요. 이런 부분들 가볍게 정리를 하고 날 쪽 작업을 하겠습니다. 핸들은 이 사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거친 사포부터 여기 고운 사포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연마를 해줄 거예요. 이 뒤쪽 이 파인 부분들도 조금씩 다 정리를 해주고 날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 핸들 쪽도 보호 테이프로 감싸주고 메인 작업인 이 칼날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날 부분은 이렇게 보면 지금 평평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스틸자로 이렇게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날면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둥글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끝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날끝 부분이 지금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날끝 부분은 중심강제로 돼 있는데 중심강제도 현재 확인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심강제가 육안으로 구분되고 날끝을 연마했을 때 실제로 연마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심강제가 있어줘야 다시 연마하기도 좋고 날 성능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날끝을 한번 측정해보면 현재 날끝 부분이 0.8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번 영상의 메인 작업인 이 칼날 부분을 두께를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다시 연마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 작업은 이 중심강제가 양쪽으로 나와주도록 이 기계에서 연마를 해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두께도 함께 줄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면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각인 부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각인 부분은 전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여기 보면 연마 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온폭 들어간 이 부분들 여기 앞쪽도 있죠. 이 부분들 때문에 면이 일정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연마하면서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왼쪽 면 작업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단을 보면 이 끝부분에 지금 강철 부분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철 부분이 나와줘야 이 날끝 부분을 연마하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이 왼쪽 면을 좀 더 깎아주고 그 다음 이 오른쪽 면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강철 부분도 충분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재연마를 해도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지만 좀 더 이 표면을 다듬어 주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작업은 이 칼등 부분이고요. 이 칼등 부분도 좀 더 다듬어 줄 건데 칼등 부분은 평평하게 지금처럼 마감하는 방법도 있고 둥글게 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둥글게 마감하면 이렇게 칼을 잡았을 때 이 검지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눌렀을 때 탁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고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둥글게 마감하면 반짝이는 부분이 매끄럽고 좀 더 반짝이게 돼서 조명이 센 곳에서는 이 반짝이는 부분 때문에 눈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 평평하게 마감하는 작업이고 작업은 이 핸들 부분 작업과 같이 저입도에서 고입도로 연마하면서 이 칼등 부분을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입도부터 높은 입도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해줄게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표면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 표면 작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업보다는 이 표면 작업을 좀 더 신중하게 작업해야 되는 이유는 이 칼날 부분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얇기 때문에 칼날 부분이 너무 얇아져서 바스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얇은 부분을 먼저 만들고 이 표면 작업을 할 경우는 이 날 부분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 작업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해서 작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한 면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은 한 면당 약 1시간 정도, 입도 하나당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반대면도 그러면 작업을 해주고 점점 높게 표면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공 작업은 많이 받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업 끝까지 한번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1500입도 작업이 끝났고요. 아직은 표면이 지금 보는 것처럼 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올려서 깨끗하게 면을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날 연마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각인을 다시 맞춰주도록 할게요. 날 작업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숫돌을 사용할 거고요. 320, 1000, 2000, 5000, 8000, 12000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을 꼭 안 해도 되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연마를 하셔도 이렇게 얇은 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마가 가능합니다. 평소 영상에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0번, 그리고 5000번, 그리고 12000번 3개만 사용해서 연마를 끝내도록 할게요. 첫 연마는 이 1000번 숫돌에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칼 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15도 연마를 해줄 겁니다. 각도기는 15도, 15도로 연마를 해줄 거고 각도기를 놓고 칼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 이 상태로 연마를 해줄 거예요. 연마는 이 날너미가 살짝 만져질 정도만 그렇게 연마를 해주고 반대편도 연마를 해줄게요. 이 정도만 연마를 해도 연마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숫돌 5000번 숫돌로 넘어가서 연마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5,000번 숫돌에서도 1,000번 숫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볍게 날러미 정도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연마를 끝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000번 숫돌 넘어가 볼게요. 12,000번 숫돌에서는 최종 날로 완성되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고 매끈한 날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각도기를 사용해서 각도를 맞춰주고 연마를 해줍니다. 엄청 오랫동안 연마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칼마다 조금 다른 게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날을 갖고 있는 칼은 그렇게 오래 연마할 필요도 없고 오래 연마하면 날 끝이 다시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연마를 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날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연마는 조금 더 정돈 개념이 있어서 양쪽을 반복해서 연마를 해줬고요. 그럼 최종 날 테스트를 하고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날 테스트는 이 신문지로 해줄 거고요. 테스트는 간단하게 신문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돌려서 대각으로도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칼을 세척을 해주고 자, 작업이 끝난 최종 날입니다. 날 두께도 한번 재보면 현재 끝날 쪽 두께가 0.2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 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각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각인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각인을 최종적으로 넣어주고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이 들어가면 굉장히 또 다른 이미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각인 찍으러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각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업은 나머지 3개의 칼이 더 있고요. 이렇게 작은 칼, 중간 칼, 큰 칼이 있습니다.